보신 것처럼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소식에 정부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. 윤지혜 기자. 네, 윤지혜입니다. 자, 일단 3분기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성장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? 일단 3분기 성장률을 내놓은 한국은행은 희망은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 성장률은 -1.3%인데요. 3분기에 1.9% 성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4분기에 1% 중반은 더 성장해야 올해 가까스로 목표 성장률에 도달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4분기에 그 정도로 지금보다 힘을 더 낼 수 있을까? 이를 두고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부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V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반응입니다. 반면 정부는 10년 만에 최대폭 성장이고 4분기에 내수가 뒷받침되면 충분히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변수들은 뭐가 있나요? 네, 우선 수출은 코로나 재확산이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다소 안심해도 될 듯 싶습니다. 특히 반도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당분간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. 문제는 내수와 민간 소비입니다. 3분기 표를 보면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. 정부가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는데도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이 정도로 살아나지 못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. 정부는 내심 소비 쿠폰을 뿌리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열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. SBS CNBC 윤지혜입니다.